그래도 수능이 최근에 봤던 시험이니까 이제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수능 시험장에서 어땠는지 팁이 있다면? 다시 한번 수능을 갔다면 이러면서 좋았을 것 같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? 수능장 갈 때 간식 같은 거 진짜 챙겨가세요. 가갖고 거기서 이제 히터를 틀어주면 졸리거든요. 잠 깨야 돼요. 그죠 그죠.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는데 미친 줄 알았어요 진짜. 간식 아무것도 안 들고 갔거든요. 다른 사람들은 좀 갖고 바꾼 사람들 이 부분에 이제 질문 축이 고등학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 가까이 있는데 졸업했다 그랬죠? 네. 돌아가고 싶지 않죠? 네. 네, 좋습니다.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대상 누구라고 봐요? 형님 원장쌤이죠? 아,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 가족? 가족을 얘기해. 가족이요? 가족이라고 치면 아빠 아빠가 이제 아빠도 자격증 공부를 하시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진짜 시간 딱 정해가지고 공부를 하셨거든요. 제 동생하고 저 끌고 나와가지고 니네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엉덩이 딱 붙이고 공부해라. 그래서 이제 같이. 네. 장기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다. 어떤 과목 공부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나요? 저 과학이요. 과학이 어떤 면에서 어려웠어요? 과학에서 유전자 확률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.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정복을 했을까요? 선생님께서 딱 이제 제 수준을 아시니까 거기다 맞춰가지고 칠판에 열심히 적어주시면서 몇 번이고 이제 머릿속에 박힐 때까지 설명을 엄청 해주셨어요. 반도계 훈련. 네.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이제 누구든지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가 있고요. 또 이제 장단점 이런 것도 있기 마련인데 성적과 상관없이 또 공부는 이런 거다 이런 한마디를 좀 할 수 있을까요? 인내심이죠? 진득하게 엉덩이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요. 그런 것 같아요. 맞아요.